가자. 그리고 빨리 가자. 우와. 너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니야? 괜냐? 이리오너라 하기엔 너무 춥다. 계속 걸어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리오너라. 안녕하세요. 야, 띨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리오너라. 이리 왔습니다. 저 뭐야? 방자야. 집안 청소는 다 해놨느냐?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호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왔구나. 띨띨이까지 왔어, 띨띨이. 띨띨이까지 왔어.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여기서 전화한 것 같은데? 아니, 방금 금방 같은 전화하는 것 같잖아.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색깔도 바꾸고 그래야지. 근데 색감 너무 예쁜데? 네. 근데 보니까 옷이 약간. 네. 지금 약간 도령이고. 도령. 너는? 어? 너는? 아니, 나는 꽃도령. 너가 서당원 거 아니야? 난 꽃도령. 회초장님한테 몰매 맞고 회초리 맞을 것 같은데 회초리? 회초장님한테 몰매 맞고 회초리 맞을 것 같은데 회초리? 거기다 깔창 꼈지? 어? 거기다 깔창 꼈지? 한복 입어도 좀 멋지긴 한다. 그러니까 나도 좀 멋지네 다들. 오늘의 여행 컨셉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얘기해 보거라. 그래. 화가 많이 났네. 들어보자꾸나. 그리워해. 마니한테 그래. 황그리월. 선한 놈들은 들어라.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시간 탐험대. 시간 탐험을 한다구나. 야, 시간 탐험대 그거 막 진짜로 탐험해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래. 진짜로 탐험해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게 무슨 말이지? 진짜 탐험해보는 거야, 그 과거 시간 탐험대. 시간 탐험대 대원이 된 여러분은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점점 더 과거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아,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요? 공룡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복불복해가지고 여기서 지시는 분은 석기시대로 갑니다. 그 나뭇잎 같은 거 하나 주면서. 그거 하나 가리고 있는 거야? 힌디? 힌디? 뭐? 나 나오니 커야 한다. 솔립더라, 솔립. 솔립이죠. 이곳 논산을 시작으로 부여, 공주까지 충청남도 일대에 다양한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 그러면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 조선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야. 조선시대로. 야, 조선시대로 가는구나. 야,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조선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전 조선의 유생 유니콘이라 하옵니다. 아, 반갑사옵니다. 반갑사옵니다. 들었는데? 유니콘? 유니콘이요?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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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이옵니다. 유니콘, 예. 예. 뭐죠? 조선시대 내가 조선시대인데? 아, 조선시대가.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소금이다, 소금! 이곳은 1634년 인조 12년에 지어진 도남서원이라 하옵니다. 도남서원. 그렇습니다. 아, 인조 시대구나 지금. 이곳은 많은 유생들이 과거 급제를 위해 공부했던 곳이오니 천천히 둘러보시지요. 유생님 저 뭐라고 써있는 게 무슨 뭐예요?
이 생일 저 뭐라고 써 있는 게 무슨 뭐예요? 제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제 뭐라고 써 있는 제가 아직 한자는 아직 공부를 덜 해서. 유생이요. 한글 이코씨가 아직 한자를 들고 예. 예. 와 진짜 잘하신다 자기 롤. 다음 급제 하세요. 글자를 못 배우셨는데. 자 이게 뭐라고 써 있냐. 선. 현, 가, 저 현 아니야? 글이 써 있어도 못 읽으니까. 눈이 보이는데 까막눈이고. 눈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빨리 빨리 더 과거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 한자가 없는? 그 아예 없는 곳으로. 아예 그림으로 얘기하는 그림으로 얘기하는 아드랭귀지로 하고 싶어.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사각 문자. 본격적으로 조선 시대를 탐험하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공지사항 뭐지? 오늘 여행은 저녁 식사를 걸고. 어? 왜? 벌써 저녁 식사요? 이제 그냥 아니, 점심도 아, 안 먹는데? 아, 점심 안 줘요, 이제 그냥? 아침 점심 안 주는 건데? 야, 이제... 아, 옛날에는 일 일 있게 했나 보다. 아, 그래? 들어주네? 아, 아침 점심은 날라갔단 얘기예요? 점심 당연히 드릴 거고요. 아, 예. 저녁을 걸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는 건 저녁 식사가 아, 어마어마하다는 거. 상다리 한번 부러지는구나, 상다리. 어? 아, 이거는 나 너무 기대돼. 다이어트 한다며. 역시. 오늘 치팅 게임이다. 역시. 오늘 치팅 게임이다. 역시. 치팅 게임이라고? 치팅 게임. 오늘 여행은 저녁 식사를 걸고 3대3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오, 나 제발. 무조건 종민이랑 뭐가 있네. 오늘 역사야? 역사니? 에유. 역사니? 에유. 야, 무조건 종민이랑 뭐가 있네. 역사니네. 3대3 팀전이고, 여행 장소마다 각 시대별로 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션에서 승리한 팀에게는 모래시계를 드립니다. 모래시계? 어? 모래시계? 네. 시간이 가는 거죠. 뭐라고? 모래시계 정도는 알아요. 단, 모래시계의 개수는 0개부터 최대 6개까지 뽑기로 결정됩니다. 뽑기? 뽑아서 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잠깐 스톱.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앞으로 한 번. 그 모래... 자, 한 번 더. 미안합니다. 두 명 나. 모래시계가 각자 다 다른 크기의 모래시계. 모래가 더 많이 들어있나 보니까. 오늘 시간여행을 조선시대부터 거꾸로 할 거고. 아, 개수가 자, 랜덤이라고요? 자, 이해된 사람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이해됐으면 뒤로 한 발. 한 발만 할게, 일단. 그러면.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얘기를 해요. 창피한 거 아니니까. 네. 최종적으로 모래시계를 더 많이 모아온 팀이 저녁 식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팀을 잘 정해야겠네.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은 팀으로 돌아다녀야 되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3대3으로 나눌지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OX 퀴즈를 출제. 이쪽으로 오지 마.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상위 3명이 한 팀. OX예요? OX 상위 3명이 한 팀이라고. 오케이. OX 게임. OX 자신 있어. 그리고 퀴즈를 잘 맞힌 상위권 팀은 모래시계도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좀 불공평하다. 왜? 아니 뭐 이거 상위 세 명을 이거 아까 그러니까 이거 밑에 세 명 올라갈 기회가 어? 어떻게 해? 그럼 왜 상위에 벌써 이 자신 있는 표정만 벌써 갔네 이 형 보기 싫어 자존심 상하는데 또 맞네 와 영어 시험 이후로 완전 똑똑해 와 이미지 바뀌었네 브레인으로 야,